공자왈 생이 지지자는 상야요, 학이 지지자는 차야요, 권이 학지 우기 차야니, 권이 불학이면 민사위 하인이라. 공자왈 생이 지지자,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자, 가장 위가 되고, 학이 지지자, 배워서 아는 자, 그 다음이고, 권이 학지, 아이고, 공부를 안 했더니 참 권합니다. 그래서 권하여서 배우는 자 또한 그 다음이니, 그런데 권한대도 배우지 아니한다면 요거 밑에 해석 바꾸세요. 백성들이 이에 아래로 여기느니라 이렇게 되세요. 백성들이 이에 아래로 여기느니라. 공자의 기본적인 사상을 따지자면 백성이 이에 아래가 된다가 아니라 백성이 이에 그러한 자를 아래로 여긴다, 하치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우. 다른 데서 표현한 바로 하우.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은 공자의 유민사상과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성경의 대우모편에서도 가외는 비민가 그랬습니다. 가히 두려워할 것은 백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가외 비민, 백성이 아니라가 아니라 백성이 아니겠는가, 그죠? 가외는 비민가. 어떻게 해서 그 밑에 권한대도 배우지 아니하면 백성이 이에 아래로 여기느니라, 이렇게 백성이 이에 아래로 여기느니라라고 해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논어라고 하는 것은 군자를 위한 학문이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위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고 생이지지 그러면 요즘에 천재 천재 그러는데 그러한 그저 뭘 아는 천재가 아니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자연히 부모한테 효도하고 어른 공경하고 뭐예요? 덕에 나아가는 사람이죠. 이렇게 순임금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더더욱이 완악한 저 부모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극히 우성을 다하신 분, 그게 생이지지자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가장 상지, 우리가 상지하우라는 말이 있었죠. 하우가 되고, 그는 바로 상지, 가장 높은 사람, 상지. 그 다음에 학이 지지자, 아이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저 인륜의 도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대로 배워서 그런 것을 아는 자, 인륜을 아는 자, 그 다음이고, 이런 걸 우리가 대현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생이 지지자는 보통 성인 개념이 되고, 학이 지지자 그러면 대현, 그저 크게 어진 사람이라는 의미로 표현합니다. 대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죠? 권위학지라고 하는 것. 권위학지, 그럼 우리 일반 그냥 군자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모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더니 참 세상 살기 힘들더라. 참 사람답게 살기가 참 사람답지가 못하더라라는 걸 깨닫고 배우는 자는 그 다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사람답지 못하다. 그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데, 에이, 그까짓 게 무슨 대수야. 돈과 권력 있으면 다지 하면서 더 이상 인륜의 법도를 배우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백성들이 가장 하치로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라고 하는 건 이미 주역에 아니 중용에서 나왔었죠. 오달도 삼달떡을 설명을 하는데, 그죠? 오달도 삼달떡을 설명하는데 생이지지. 생이지지, 태어나면서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 그 다음에 학이 지지, 그 다음에 곤이 지지,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생이지자, 지 알면은 그 다음에 행하는 거죠. 그래서 안이행지가 되는 거죠. 행하는. 그래서 혹, 안이행지. 혹, 그래서 편안해서 행하고. 그 다음에 학이 지지라고 하는 거 배워서 했더니 참 나한테 이로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행지. 그 다음에 곤이지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이고, 하는데도 잘안 돼요. 그래서 어거지로 노력하고 노력하면서 하는 거. 면강이 행지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행하는 게 이르러, 급기지지 하여는 뭐예요? 급기, 그 이름에 이르러서는 뭐라 그랬던가요? 아, 뭐 생이지지 한 놈이나 곤이지지 한 놈이나 어떻게 되나? 지지하여는 일리 아니라, 그저 다한 가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